오 쉣.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씨발 똑같. 안녕하세요. 핀더사이즈입니다. 오늘은 크로스백 추천을 하는 콘텐츠인데 가격대별 스타일별 크로스백을 이렇게 가지고 와봤거든. 백팩은 약간 너무 학생 느낌, 공시대 느낌, 공무원 느낌. 나 공부하지도 않는데 그런 느낌이 나니까 크로스백 다양한 무게 내가 활용을 해주겠다. 학생 아니어도 학생이어도 매주면은 느낌으로 실용성으로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잖아. 남자라면 하나쯤은 꼭 있으면은 무조건 좋다. 무조건 좋다 이런 말도 안 하거든. 크로스백은 무조건 좋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나는 오늘 좀 컬러풀한 크로스백보다는 검정색 차콜 약간 좀 이렇게 칙칙하지만 오랫도록 들 수 있는 크로스백을 몇 가지를 가지고 왔거든. 내가 실제로 최소 한 달 정도 들어본 제품들을 가지고 왔으니까 형의 리뷰를 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간슬슬 낚시하시면 돼요. 으띵. 오늘 소개할 크로스백들은 가격, 디자인, 실용성에 초점을 맞춰서 가지고 온 거거든. 첫 번째 소개할 제품은 바로 하 아카이브 제품. 굉장히 심플하게 나왔습니다. 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미니멀룩에 무난하게 소화하는 스타일. 지나갈 때도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야. 수납 공간 보면은 여느 크로스백이 그렇듯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아 오늘 얘기하기에 앞서 뭐 크로스백, 메신저백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냥 크로스백으로 통일할게. 여기다가만 그냥 뭐 요거 조금 넣는 거야. 수납이 꽤나 많이 돼. 생각보다 부피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거든. 상당히 깔끔한 디자인인데 수납이 생각보다 많이 되는 점이 좋았고, 그리고 이게 2-3만 원대 크로스백 같은 경우에는 만듦새에 있어서 내가 만족을 못하는 부분이 많단 말이야. 근데 얘는 부자재라든지 전체적인 퀄리티, 소재, 만족스러워. 가격 대비 그런 나일론 소재 같은 것도 그렇고 지퍼 라인이 보이지 않게 히든으로 들어간 이런 디테일도 좋고, 깨알로 이런 블랙 지퍼 다 YKK 부자재를 썼기 때문에 미니멀 크로스백을 하나 구매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한테는 요거 하나 꼭 추천을 해주고 싶어. 그리고 이게 단점은 굳이 뽑자면 75,000원이 조금 비싸다 생각되는 친구들한테는 그게 단점일 것 같아. 다음은 메종 미네드. 아까 전에 하 아카이브가 완전히 미니멀한 디자인이었다면 얘는 블랙과 실버의 조화를 예쁘게 잘 잡은, 조화롭게 만들어낸 가방이라고 볼 수 있거든. 얘도 수납 공간은 생각보다 넉넉해. 검정색을 재미없어하는 친구들이 좀 있단 말이야. 그런 친구들은 블랙 앤 실버로 가주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막 이 버클. 오 쉣. 오 쉣. 상당히 부드럽고 특이한 점은 가죽까지 쓰였다는 거. 여기 어깨 패드, 여기 이제 인조 가죽이 들어가서 쿠셔닝은 잡아주고 실용성까지 더해준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 이거는 아 형씨 나는 아무래도 무난한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들어야 되는 가방이고, 수납 공간도 보면은 섹션이 잘 나뉘어져 있어. 여기 뭐 여기 여기도 안쪽에 막 지퍼 이렇게 달려 있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여기저기 뭐 넣어야 되는 사람들은 하 아카이브보다는 메종 미네드가 괜찮은 것 같아. 캐주얼하게 매치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은 가방이야. 단점 굳이 꽂자면은 어깨에 딱 맬 때 두터워가지고 땀이 여기 살짝 맺힐 수도 있겠다. 그 정도 단점? 다음은 도프 제이슨. 요것도 여기 스트랩이 굉장히 좀 두툼해가지고 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 근데 이게 이제 가죽 브랜드다 보니까 묵직하니 약간 펑키하게 이런 제품들은 이제 뭐 자전거 타고 스케이트보드 타고 그럴 때 매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난 묵직한 남자 쉐이크야 요렇게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매는 거니까 멋을 부린 느낌이 날 수밖에 없지. 이거는 수납 같은 거 보면은 안에 섹션이 어느 정도만 나눠져 있고, 여기 이제 도프 제이슨과 실버 포인트, 여기에 실버 포인트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은 목걸이라든지 팔찌 같은 거 안 쓰는 것들 여기다 걸어주면은 그게 또 연출이 되거든. 가끔씩 여기다 손수건 묶는 새끼들도 있는데 여기에다 묶는 것보다는 이 가죽에다 손수건을 묶는 게 더 깐지야. 학교에서 공부하라고 할 때 매는 그런 가방은 아닌 것 같아. 교복에는 안 어울린다는 점도 단점이 될 수 있겠다. 이거는 마가렛웰 크로스백인데 작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이런 에코백 싫어하잖아. 근데 남자들도 에코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소수를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찍는 거야. 얘는 뱀성 코디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에코백이지만 확실히 나 마가렛웰 입은 남자다 쉐이키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크로스백이고, 단점은 이게 끈조절이 안 돼. 이렇게 이런 식이야. 에코백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 자기 오늘 대학생처럼 입었다. 그게 좋은 소리가 아니야. 여자들은 남자들이 에코백 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요 정도 면으로 들어간 에코백 소재의 크로스백은 그나마 에코백보다는 나은 것 같아. 그 수납을 보면은 그냥 에코백이야. 상당히 튼튼한 고급스러운 에코백이라고 볼 수가 있지.
있는 레드포드 11스의 폴리건 사첼백. 사첼백이 유행했던 때가 있거든? 그때 가장 난 대장급으로 생각하고 구매를 했던 거야. 크로스백도 보면은 원래 여기까지 가죽으로 들어갔으면 좀 답답한 느낌이 날 수가 있거든? 여기랑 이 소재가 다르게 들어갔는데도 막 그렇게 이질감이 없는? 수납 공간이 참 좋아 얘는. 많이 들어가. 여기 노트북 때려놓고 뭐 때려놓고 학교 다닐 때 내가 진짜 정말 많이 들고 다녔던 건데 봐봐. 막 여기 막 들어가고 여기도 막 들어가. 근데 아 여기서 5년의 흔적이 보입니다. 아 이거 막 이제 여기 띄어질라 그래.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여기 안에 보면은 막 펜 꽂는 데도 다 있어. 이 정도 실 가져가주는 브랜드 찾기 쉽지 않더라고. 다음은 또 이거 말할 것도 없지. 요시다 포터. 아 이거 뭐 내가 더 말할 게 있냐? 요시다 포터에서도 베스트셀러로 가장 잘 팔리는 탱커2 제품이고 크로스백으로도 맬 수도 있고 토트백으로도 맬 수 있어. 여기 안에 주황색 이게 시그니처 컬러거든? 제대로 이렇게 공간 활용이 나눠져 있고요. 지퍼가 진짜 짱짱한데 부드러워. 그리고 얘는 가장 좋은 점이 뭐야? 오래 들면 들수록 간지가 아주 뭐 으뜸다는 거. 세월의 흔적이 묻어날수록 아 저 새끼 간지난다. 그런 가방이야. 너무 막 캐주얼한 영 캐주얼 룩 빼고는 다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 요런 소재 같은 것도 얘는 완전 시그니처잖아. 근본이잖아. 처음 이제 포토를 구매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손으로도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크로스백으로도 멜 수 있는 요시다 포터를 추천해줄게. 요런 소재들이 미국 공군의 MA1 자켓에서 영감을 받은 소재들이거든. 근데 이게 한 가지 좀 슬픈 그런 이야기가 있어. 근데 문에 이 요시다 포터 짱 만들어가지고 건물 세운 새끼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그래서 동대문 사익사촌들 보면은 다 이 요시다 포터를 내고 있는데 얼마에 샀어요? 2만원이요? 씨발 똑같아! 디자인 보면 똑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딱 들고 동대문 가잖아? 그거 같아 샀냐? 그거 얼마? 2만원? 3만원? 다 잃어버리더라고. 그래서 나 이거 메고 절대 동대문 근처에 안 가. 개 호구로 옵니다. 포터를 정가에 사면은. 하지만 이것도 정가에 구매했지. 다음은 대망의 크로스백. 프라다! 디올이랑 보레가 베네타랑 프라다랑 고민을 하다가 프라다로 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요 가격이 가장 저렴해가지고 보테가나 디올 같은 경우에는 나 명품이다 나 품격 있어 이런 느낌이라면 얘는 그냥 뭐 몇 년? 몇십 년 동안 삼각 로고 이지랄 해가지고 그렇게 막 드러나지도 않아. 여기 가리면 솔직히 프라다인 거 잘 몰라. 그냥 뭐 아 그런 크로스백 디자인이구나 라고 알지 그게 너무 좋은 거야. 호환구가 탑재되어 있는 미니멀한 디자인. 여기 안쪽에 보면은 프라다 밀라노 여기도 막 이제 막 이렇게 막 들어가 있어. 이런 크롬 소재가 반딱반딱 빛납니다. 요런 디테일들이 다른 거거든. 여기서 자신감이 나오는 거야. 요게 프라다 완전 반딱반딱하지. 그리고 요거는 메종미네드. 메종미네드는 약간 좀 먹은 듯한 느낌. 그러니까 좀 갈아서 나온 듯한 느낌. 포터는 조금 더 노면이 깔끔해. 그러니까 이런 부자재 사용 그냥 실버라고 해도 다 같은 실버가 아니다. 크로스백을 구매할 때 이게 점차적으로 구매를 한단 말이야. 처음에 크로스백 입문은 하아타입이나 메종미네드로 했어. 막 7만원? 이 정도 가격에 크로스백을 입문을 해버려. 그 다음에 취향을 타는 아 나는 캔버스 소재로 갈래 그러면은 이런 걸로 가는 거고 난 가죽으로 갈래 통가죽이 좋아 그럼 도프 제이슨으로 가는 거야. 근데 회사도 다녀야 되고 좀 실용적으로 댄디하게 입을 날도 많고 백팩은 너무 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폴리머 사체백 이런 걸로 가는 거고 그리고 나는 좀 이제 일본 스타일이 좋다 하는 사람들은 요시다 포터로 가는 거고 각자에 맞는 취향에 맞는 그런 스타일의 크로스백을 구매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것들은 프라다를 사는 순간 불의미하다. 왜냐면 내가 크로스백이 이렇게 7개가 있잖아. 근데 맨날 들고 싶은 게 당연히 가장 비싸게 산 이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들어보다가 여기에 정착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가끔씩 실용에 따라서 메종미네드나 하아카이브 이렇게 좀 이제 공간이 널찍한 거는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사람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라이프 스타일의 크로스백을 구매하면 좋을 것 같아. 으띠! 지금 내가 소개해준 제품들은 아이패드는 다 들어가 그리고 노트북도 다 들어가 얘만 좀 이제 노트북이 들어가진 않아. 영상을 마감하면서 한 가지를 추천해주자면은 나는 이번 연도 크로스백을 구매할 거면은 무조건 나일론 소재로 된 크로스백을 구매하는 걸 추천해주고 여름이니까 덥잖아. 가죽으로 갈 경우에는 막 이제 땀 차고 이러니까 여름에 들겠다면은 나일론으로 구매하는 게 괜찮고 돈을 좀 써가지고 명품으로 가겠다면 프라다로 가면 좋을 것 같고 아 나 좀 이제 가성비로 구매하겠다 그럼 너무 저렴한 것도 그러니까 메종미네드나 하아카이브 이 정도가 나는 가성비 이로는 나는 괜찮은 것 같아. 가성비가 또 이제 저렴하다고만 가성비가 아니라 가심비 그 돈을 주고 얼마나 오랫동안 들 것인가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가성비라고 얘기한 거를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마워. 끼우?